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목요일에 KTNG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2월 4일, 5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12개 증권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쭉 제가 이것들을 다 평균을 내보니까 11만 1000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2월 5일 어저께 종가가 8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여력은 39%다. 근데 최근에 KTNG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고 계신 거는 KTNG의 1년간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가는 이제 8만 원이에요. 지금 8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2월 5일 종가가 그렇죠. 근데 1년 전에 한 9만 3천 원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 딱 1년 전보다 지금 15%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딱 1년 전에 2166포인트였고, 지금 어저께 2월 5일 코스피 지수가 3121이니까 1년 전 대비해서 44%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44% 상승하는 동안에 KTNG는 오히려 15%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KTNG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2월 4일날, 목요일날 발표한 걸 보면은 전년에 그 4.9조 매출했던 게 2020년 작년에는 5.3조로 증가를 했단 말이죠. 영업이익도 1.37조 정도 됐던 게 1.48조 정도로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났고, 그래서 모든 게다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하락할까요? KTNG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는 건이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개인들은 쭉 이렇게 사고 있어요. 뻘겋잖아요. 근데 외국인,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에 파는 걸 보면은 뭐 96억, 140억, 97억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연기금이 파는 액수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금이 팔아제끼니까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2일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신문기사가 이제 잘 나왔던데,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작년 6월부터 지금 8개월째 순매도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3월에도 샀어요. 작년 3월에 샀고, 4월 샀고, 5월 샀는데, 이제 6월부터 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도대체 8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20년 말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7.3%로 가져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2020년 6월달, 이 6월달부터 순매도가 시작됐잖아요. 6월달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7.5%가 됐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6월부터 매달 주식을 팔았지만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니까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작년 2020년 11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19.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17.3%인데 19.6%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을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딜레이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11월 말 기준, 작년 11월 말 기준에 이제 자기네 자산을 공개를 했어요. 총 807조 원 중에 그 국내 주식이 158조로 19.6%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말 국내 주식은 17.3%만 보유하려고 하는데 지금 19.6%로 오버가 됐잖아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주식 23.3%, 채권들은 이렇게 40%, 5.3% 보유하고 있는데
대체 투자에는 11.1%. 대체 투자는 뭐냐 하면은 그 약간 더 고위험 고수익을 나타내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사모 펀드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 현재 19.6%라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구할 수 있는 최근 업데이트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1월 말, 뭐 12월 말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국민연금이 공시하는 게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계시는 것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이제 목표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2020년 말에 17.3%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11월 말에 19.6%였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17.3%를 훨씬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올해 말에는 16.8%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을. 그러니까 당분간 연기금은 국민연금은 계속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2월 2일 매일경제신문 뉴스에 보면은 이제 뭐그 얘기를 다써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 내용이고. 근데 이제 대신증권에서 하는 얘기는 이 연기금의 매도가 좀 아쉽긴 하다. 하지만 우리 시장을 나쁘게 보고 파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연기금 매도에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교보증권에서도 이제 현재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낮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연기금은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는 이런 자산 배분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KTNG 주가,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 넘는데 지금 8만 원에 거래되는 이유 한번 알아봤고요. 연기금이 왜,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서 좀 알아보니 왜 이렇게 파는지, 그거는 자기네 그 비중 목표가 있어서 그 비중 목표를 초과하면 팔 수밖에 없다. 시스템상.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예,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